제가 보통 작업을 시작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나 뭐 신화, 전설, 뭐 사회적 통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맞는가 조금만 다른 부분에서 쳐다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지점들을 찾아서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제 뒤에 있는 작업을 처음 시작한 동기가 된 것은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었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 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시크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게 된 게 그 단어 쓰는 게 참 듣기 싫었었는데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도대체 미디어라는 것이 사람들이 저 말을 쓰게 만드는 건지 사람들이 저 단어를 쓰니까 미디어가 사용하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직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통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작에서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된 작업입니다. 네, 그렇게 뭐 패션 잡지나 미술 잡지에서 뭐 그 당시마다 유행하는 단어나 뭐 그 당시마다 유행한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뭐 정말로 유행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계나 수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작업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작업 역시 제가 보통 작업을 진행하면서 만드는 규칙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표면하고 내용하고 모순이 되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표면들은 미술사에서 나오는 것들 뭐 아니면 미술에 가지고 있던 뭐 기본 이것 같은 경우는 50~60년대 아니면 더 전에 추상미술의 표면을 이용을 한 것이고요. 사람들이 추상미술을 바라봤을 때 갖는 선입견 이 그림을 먼저 보고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추상계열의 작품을 보고 나는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 내용을 봤을 때는 통계를 이용한 작업이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과 내용에 모순되는 점 이런 것도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는 작업을 만들 때 갖는 규칙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는 Love Me Two Times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처음 이 작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인천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을 보고 그 앞에서 데모하시는 어르신들과 그것을 철거해야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일종의 뭐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 살았어도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장단점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그렇게 오래 기간 살아보시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그걸 또 장단점을 서로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맞고 틀린 게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거를 저렇게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전의 작업은 초하고 설탕으로 만들어서 개인전 때 보여줬었는데요. 아이디어는 전시 기간 동안 초와 설탕으로 만들어진 조각이 전시장 안에서 조금씩 녹아내려가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이디어였고요. 그것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미술이라는 것은 되게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 미술 작업의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건 역시 지금 아이디어는 야외에 놓고 개미가 조금씩 개미 밥으로 주려고요. 개미가 조금씩 갉아먹어서 어떤 조각 작업 미술 작업 하나가 사라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노운 시티 작업은
몇 가지 질문을 그냥 담고 있는 작업인데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규칙이나 규율들, 이런 것들을 대신 표현하는 여러 가지 기호, 사인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로 사라지는 것 자체를 빨리 알 수는 있을까? 사라진지도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계속 따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안다고 할수 있는 건지, 슈퍼마켓 뭐 아니면 약국의 약장에 만약에 두통약이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체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안다고 하는 게 정말 뭘까? 나는 어떤 것을 안다, 모른다 얘기를 했을 때그 경계선이 어딘지가 궁금해서 만약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시작한 작업입니다. 아마 올해 계획은 지금까지는 작업을 만드는 규칙, 저만의 대상을 참, 표면을 만드는 규칙, 일종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만든 규칙 하나하나 자체를 반대로 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완성되면 너무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 시스템을 뛰어넘으려면 그 시스템을 부수는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아마 또 다른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